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원 뉴스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8일부터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서단계와 관련하여 도민들 신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좌 의장은 도민 신디 드리는 말씀 자료에서 지금처럼 폭증하고 있는 확산세를 막제넘인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한데 넘어 오는 29일 고장 2주 동안은 다 혼디 멈춤을 실천하겐 거라스다. 제주도정 신디인 도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여게 행정력을 집중하고 도의회도 제주도의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여게 노력하겐 고람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서단계로 격상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곳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도 몬딱 운영이 중단되엄사.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9일 고장 거리두기 서단계 적용 기간에 도내 경로당광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500여 밭들을 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경호국 노인요양시설광 양로시설에 대허영은 방문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 입소자광 종사자 신딘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였다. 홀로 사는 늑신네나 기저질환이이신 환자 등 취약한 노인들 신디는 대체 식사를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관리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제주에 만들어진 일본 동굴진지가 소백 44답밭대로 조사되었다. 한국동굴안전연구소광 제주도동굴연구소 연구진은 증언광 문헌조사를 토대로 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 동굴긴지는 120바띠 지역에 소백 44답밭대로 확인되어진 거람사. 연구진은 위치광 전술적 용도에 돌랑 다양한 형태의 진지가 구축되어진 허멍 추가 발굴조사광 학술조사가 필요하다는 음사. 제주지방법원광 제주소삼도민연대에 돌룸인 소삼 당시 일반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94살의 김두왕 하르바님 신디 요후루기 1억 5천 소백여만 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났제냄사. 일반재판 무죄 판결을 받은 생존 수형인 중엔 최소래인디양 김 하르바님은 너문해 12월 소삼 당시 위법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하였신 뒤 법원은 당시 450일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하여 호를 34만 원석을 적용하여 이추륵 보상금을 책정하였다. 저 막 와삭와삭 지저분 하니 막 맹심을 욕먹어 입 대분다. 이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해산 공기열은 금방 끓여서 내놓은 음식이기 때문에 모르고 얼른 집어 삼켰다가는 입안이 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지저분하다고 표현합니다. 지지다에다가 없다라고 하는 전매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없습니다. 지접다은 아주 뜨거운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뜨겁다와 관련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담이긴 합니다만은 6월달 발창 지저우면 누엉 먹나 6월달 발바닥이 뜨거우면 누워서 먹는다 하는 뜻입니다. 뜨거운 햇살로 농사가 잘 되었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속담입니다. 커피 지저우니까 조심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커피도 막 끓인 상태인 경우는 아주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커피가 지저분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지장이 계신 할머니분들께 할망이라고 하시면 좋아하실까요? 이런 경우는 관계를 말하는 지칭어이기 때문에 지칭이 관계이냐 아니면 호칭에 따라서 그 말하는 어휘는 달라져야 됩니다. 할망인 경우는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부를 때 써서는 안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성산 일출봉 인근 바당 소곱에서 옛날 분화구 흔적이 체험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성산 일출봉 동남쪽으로 약 500여 미터 떨어진 수심 10미터 바당 소곱에서 지름 600여 미터에 달하는 원형의 분화구 흔적을 확인했진 거랍니다. 이번이 흔적 상태로 발견된 분화구는 지금의 성산 일출봉이 형성된 약 5000년 전이 일출봉광 유사한 형태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이 된 거담된 허염신데요. 세계유산본부는 이런 발견이 옛날 제주도의 화산 활동광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거담된 어멍 이를 토대로 해저 지질 자원에 대한 보존광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 거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너문돌 중학생 살해 사건 관련하여 백광석관 김신암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주범인 백시신인 주거침입광 상해, 절도, 가스방출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검찰의 공소장에 돌림인 이 두 명은 너문돌 18일 피해 학생의 집이 침입하여 주먹광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허리띠로 목졸랑 살해한 혐의를 받았신데요.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의시하진 어영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둔기로 파손한 걸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특히 백 씨는 너문돌 2일 새벽이 피해자 집이 침입하여 피해 학생의 모친을 수차례 때리고 휴대전화광 전화를 뺏는가 함인 곧날 오후엔 또시 들어간 옷 다섯 벌을 훔친 혐의도 받았진 않습니다. 경호고 그 다음 달에도 LP가스통 두 바퀴 배기관을 파손하여 가스를 방출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제주 외고가 정부 방침에 돌랑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가운데 동지역 이전 논의는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동지역 이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노리지 못하여 분한 더 이상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교 이전 여부를 다룰 수 없던 거랍니다. 경원한 제주 외고가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학교 부지를 맹길 가능성은 너자졌잖습니다. 경어주만 찬반 의견이 팽팽한 교육 현안에 대하여 공론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육당국도 책임을 회피하염증하는 지적도 나왔잖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고자왈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한갱면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고점증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요호룩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도내 7바퀴 지역의 고자왈 면적을 공개하고 보존관리 대책을 설명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고자왈 사유지 재산권 행사 제약에 뚫는 피해 보상과 고자왈 경계지역 토지의 건축행위 완화 등을 요구한 가운데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광 보존관리 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제한은 으땡 고람스다. 제주도는 다음 달 고장 7바퀴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연말쯤 최종 보고회를 거직행 고람스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십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오쿠다 페난들러십사에